목포대와 전남 도립대는 최근 통합추진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대학 통합추진 기본 원칙에 합의했습니다.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조명래 도립대 총장은 기본 원칙에 통합대학의 형태와 행정조직, 통합 후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, 교직원과 학생 보호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적위원 24명 중 23명이 참석해 참석자 전원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목포대와 도립대 통합추진위원회에는 양대학 총장과 교수, 직원, 학생 대표 등이 대학별로 12명씩 참여하고 있습니다.